안녕하세요. SN라이프 SN톡톡의 아나운서 송윤지입니다. 고인의 사후 정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사망신고, 세금, 상속 등과 같은 여러 행정처리 부분이 가장 복잡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 행정 절차 중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상속이라 하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 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계시는 사후 고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계시는 사망 이후 계시가 되고요. 일정 기간은 없습니다. 상속신고는 고인의 생전에 가진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일에 대해 신고하는 일입니다. 이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다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12월 초에 고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12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죠. 신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속은 개인의 환경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과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면 꼭 따라붙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담당 행정관서를 방문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실 땐 재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부채와 재산을 모두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 후 이미 사망자의 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엔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사망 사실을 모르면 상속 개시 있음을 한 날과 사망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고요. 특정 재산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실 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재적등본, 피상속인 말소주민등록초본 이렇게 6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니까요. 기억하시고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사후 행정처리 정보 중 상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슬플 겨를도 없이 고인의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사후 행정처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후불제 상조 SN라이프 SN톡톡에서는 장례 문화의 궁금증을 언제든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